자, 그다음에 그 동시행 한그 482페이지 계약의 효력, 그지? 482페이지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인데 아까 승립 3개, 그지? 승립은 불승립. 불승립은 2개, 승립 3개, 의사합치, 교차측량, 의사실행, 계약 승립 3개.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사유 과실. 계약 체결 사유 과실. 계약 체결 사유가 535조의 신뢰이익, 그지? 신뢰이익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지? 특이한 손해배상. 다른 데에서는 전부 다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무슨 이익인데? 이행이익인데 이것만 무슨 이익? 신뢰이익. 요거하고 아까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가 불법이익 성립하는 경우 무슨 이익? 신뢰이익. 나머지 손해배상 요두개 빼고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이익? 빨리 이행이익. 그지? 오케이. 자,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에 요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그다음 뭐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이제 해제해지. 무슨지? 해제해지. 이렇게. 요세 개.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오늘 거다 하면은 지금 몇 개? 다섯 개. 요거 한 개 무조건. 민법은 뭐한 파트에서 막두 개, 세 개였고. 한 개. 전부 다 제목이에요. 문제다.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은 뭘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박치기. 그치. 주고받고. 무슨 시 하자? 동시에 하자. 무슨 치기? 박치기. 무슨 치기? 박치기. 그럼 너가 뭐안 주면? 물건 안 주면 나도 돈줄 수? 없다. 너가 주면 나도 동시에, 너가 주면 나도 동시에, 거꾸로 너가 안 주면 나도 줄수 없다. 그래서, 근데 동시행 항변권은 너가 주면 나도 동시에, 너가 주면 나도 동시에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너가 주면 나도 동시에가 아니라, 거꾸로, 안 주면은 나도 줄수 없다. 그럼 일방이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일방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할수 있는 게 무슨 항변권이다? 동시행 항변권이다. 무슨 이행 항변권이다? 동시.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동시행 항변권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여기에 동시행 항변권 꼭 나온다. 누가 내더라도 나온다. 선생님 어떻게 나와? 모르지만 반드시 낸다. 절대로 안 내는 경우는 없다.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자, 동시행 관계 있는 거.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그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의 승립 요건. 세 번째, 동시행 항변권의 무슨 과? 효과. 네 번째,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 요네 개를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자, 그럼 좋다. 요 동시행 관계 있는 거. 그럼 동시행 관계 있는 것 하면은 일일이 뭐 이해해서 이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절반은 이해하고 절반은 외워야 된다. 그럼 어떤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동시행이냐 하면은 1번 무효, 취소, 해제해서 복귀하는 거 전부 다 동시행. 그럼 무효, 취소에서는 부당이득, 무효, 취소돼서 부당이득, 해제해서 무슨 회복, 원상회복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슨 이행? 동시행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선생이 해주는 거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지. 그럼 선생이 해주는 대로 무조건 밀어붙이면은
열 개 중에 한 개는 틀립니다. 몇 개 중에? 열 개 중에 한 개는 틀리는데 한 개 때문에 자꾸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효, 취소, 해제 딱 나왔다. 부당이득, 원상이고 나왔다. 무조건 무슨 이행이다? 동생이다. 하면은 몇 개는 맞아 들어간다. 빨리 아홉 개예요. 한 개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 근데 막 한 개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무효, 취소, 해제, 그 다음 또 두 번째 요 이행불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동시행이다. 이상하게 변했다 어쩌고 저쩌고 아까 무조건 믿어라. 밀어붙이면 몇 개는 맞는다? 아홉 개는 맞고 몇 개는 틀린다? 한 개. 그럼 이행불능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오케이. 이행불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몇 개는 맞고 아홉 개는 맞고 몇 개는 틀린다? 한 개. 한 개 때문에 막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불능 단어 들어가면은 이행불능. 세 번째 요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요 매수청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 자, 요 세 개를 가지고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자,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불능, 매수청구.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불능, 매수청구. 다시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불능, 매수청구. 무슨 이행? 동시 무조건.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우리 전세권 소멸시. 전세권 소멸시. 자, 기간이 끝났습니다. 설정자, 소유자, 설정자라 하잖아요. 말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소유자는 집을 비우고 말소 등의 필요한 서류 교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임대차 종료시. 무슨 차 종료시?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할 텐데 가담법에서 무승금 지급과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무슨 이행? 동시행 됐습니까? 예. 요건 기본.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여러분 항상 돈 주잖아요. 뭐 받습니까? 영수증. 무조건 돈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영수증. 그러면 변제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 영수증. 예? 그럼 변제하면서 말소가 나오면은 거의 99%는 동시행 아니다. 돈 주면서 말소가 나오면 몇 프로는 아니다? 99%는 뭐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소는 그럼 어디에서만 나오냐? 뭐 말소는 매매 계약. 무슨 계약? 매매 계약에서 잔금 주면서 뭐 말소할 거 있으면 말소 나오면 동시행이다. 말소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단어다? 매매 계약에서 동시행. 매매 계약 안 들어있는데 말소가 나오면 거의 90%는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럼 돈 주면서 뭐 받아야지? 빨리 영수증.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 변제하면서 계약서를 채권증서라고 한다. 예? 무슨 증서? 채권증서. 역시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고 뭐만 받으면 된다? 영수증. 무슨 증? 영수. 되겠습니까? 예. 아까 말소가 동시행이 달려면 무슨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된다? 매매 계약. 어쩌고 저쩌고는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하고. 그럼 돈 주면서 항상 뭐가 와야 되노? 빨리 영수증. 그럼 돈 주면서 말소가 나오면 잘 모르겠다 찍으면 몇 퍼센트는 맞다? 빨리 90%. 막 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여러분 우리 물권법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의 해소, 관계 해소에서 서로 지분 이전 동시행. 이걸 상호 명의 신탁의 해지. 그럼 여러분 양도소득세 누가 내노? 매도인이 내잖아요. 매도인. 그럼 싸게 팔면서 양도소득세 누가 내라? 매수인이 내라 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와 대금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뭐 그런 거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잘 내는 게 아까 요 무슨 죄 가지고 낸다 빨리? 변죄. 그럼 일단 변죄하면 뭐가 와야 된다 무조건? 영수증. 근데 여러분 요 여기서 요거 음행이라는 게 있거든. 무슨 행위? 음행위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식행위면서 무슨 행위면서 요식행위면서 무슨 행위다? 무인행위다 이렇게 한다. 예? 다시 요식행위면서 무슨 행위다? 무인. 그럼 음수평행위라는데 음수평행위는 요식행위면서 무인행위인데 방식만 갖춰서 뭐만 갖춰서? 방식만 갖춰서 다시 뭐? 방식만 갖춰서 발행되면은 또라이 상태로 발행했건 착오로 발행했건 됐습니까? 뭐 어떻게 발행? 돌아왔다 발행권자가 뭐진다? 책임진다. 와, 그걸 무인행위다 이란다. 이게 왜? 유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성? 유통성. 그걸 무슨 안전? 그래 안전이란 말씀거든. 그래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식의 방식만 갖춰서 발행되면은 원인에 요거 원인인 원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인이 뭐 어떻게 됐든 그 음행위는 그대로 마다 유효. 그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잘 내는데 일반적으로 변제하면 뭐가 와야 되노? 영수증. 근데 돈을 빌리면서 음을 맡겨놨습니다. 뭐를 맡겨놨다? 음을 맡겨놨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 여섯 개는 전부 다 아까 있죠. 쌍무계약의 결연성에 의해서 발생한 동시행인데 요 지금 8번은 담보로 음이 교부된 경우는 무슨 보로? 담보로 음이 교부된 경우 음이 교부된 경우는 돈 갚으면서 뭐 하면서? 원인 채무 변제와 원인 채무 변제와 하면은 일반적으로 변제하면 뭐가 와야 되노? 빨리 영수증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음을 맡겨놓은 경우는 돈 갚으면서 영수증 받아도 그 채권자가 지금 뭘 가지고 있노? 음 가지고 있죠. 음이 돌아왔다. 누가? 발행권자인 누가 갚아야지? 채무자가 일단 갚아야 되거든. 그러면 몇 번 변제? 두 번 변제. 그래서 이중 변제 위험 때문에 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변제하면 영수증 와야 되지만 요 경우는 이중 변제 위험 때문에 됐습니까? 변제하면서 뭐 받아야 된다? 음반환. 무슨 반환? 음반환. 그래서 요 8번은 조금 특이하다.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동시행은 결연성에 의한 동시행이지만 됐습니까? 요거는 무슨 변제에 의한 동시행? 이중 변제 위험으로 인한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이런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요게 이제 동시행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동시행 관계 있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요 파트에서 어렵거든. 동시행 어렵거든. 근데 요 네 개 딱 하고 다음에 책 풀잖아요. 풀린다. 요 몇 개만 딱 하고 네 개만 딱 하고 책 문제 풀면 풀린다. 저하고 같이 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시행 항변권 무슨 요건? 성립 요건 들어간다. 예? 동시행 항변권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인데 자 그럼 좋다. 뭘 가지고 예를 들냐면 동시행 항변 대표적으로 뭐를 가지고 하노? 매도인. 요거는 뭐? 매수인이잖아. 그치? 자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은 매도인은 무슨 자? 빨리 채무자. 매수인은 무슨 자? 채권자. 그치? 그럼 반대로 뭘 줍니까? 대금, 돈, 무슨 자? 채무자. 요건 무슨 자? 채권자인데 자 여러분 항상 뭐 동시행이든 위험부담이든 누구부터 시작하냐? 매도인부터 시작한다. 매도인은 자기는 뭐 안 주면서 빨리? 뭐 안 주면서 물건 안 주면 자기 채무는 뭐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항상 출발은 매도인부터 출발한다. 우리 예에서 매도인은 뭐 안 주면서 빨리 물건 안 주면서 뭐 달라고 매수인 채무 이행해라고 요구한다 하면 매수인은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매수인은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시행. 야 너는 물건 안 주면서 내 돈 달라고 하냐? 너가 물건 주면 나도 동시행. 너가 물건 주면 나도 동시행. 거꾸로 너가 뭐 안 주면은 물건 안 주면 돈 줄 수 없다. 자기 채무 돈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거절하기 위해서는 자 요건 그럼 매도인은 자 무슨 기회 있으면서 변제기 있으면서 매수인은 무슨 의무가 없어야
선의행 의무가 없는 경우라야. 무슨 의무가 없는 경우라야? 선의행 의무가 없는 경우라야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대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대게. 요건 뭐 변쟁이는 다른 말로 이행기하고 같은 말이다게. 됐습니까? 예. 요게 기본. 자, 선의행 의무라는 걸 뭐가 선의행 의무라노? 미리 주는 걸 뭐라노? 성금. 성금 주기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금 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물건이 귀하거나 됐습니까? 물건이 품귀현상 날 때는 계약 체결할 때 물건 받기 전에 내가 뭐부터 먼저 줄게, 돈 먼저 줄게 하고 돈 주고 나이 물건 나중에 물건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한다. 뭐 나중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나중에 1개월 후에 수입해서 준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성금 주기로 돼 있는 경우에는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잖아요. 무슨 금 주기로 특약되어 있는 경우는 성금. 그런 경우는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무슨 금 주기로 되어 있지 않아야? 성금 주기로 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은 변제기에 있는데 물건 안 주면서 돈 달라고 하면은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거꾸로 합니다. 무슨 금 주기로 되어 있으면? 무슨 금 주기로 되어 있고? 성금 주기로 되어 있고? 성금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걸 무슨 기회 있지 않다? 변제기 있지 않다?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거, 다른 거 빨리. 같은 거지. 뒤집어놨잖아요. 같은 거. 뭐 해놨다? 뒤집어놨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또 자, 선의행 의무가 있고 성금 주기로 돼 있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변제기 있지 않다. 이걸 후행 의무가 있대. 예? 후행 의무가 있다. 요 두 번째 같은 겁니다. 변제기에 있지 않다. 후행 의무가 있다. 같은 말입니다. 자, 매수인은 성금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변제기에 있지 않다.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확실하게 같은 거. 어떻게 같은 거? 확실하게 같은 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성금 주기로 돼 있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돈부터 달라고 하면은 동시행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근데 성금 주기로 돼 있습니다. 성금 주기로 돼 있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동시행 주장 못하는데 나중에 받기로 한 물건에 무슨 악화? 채무악화. 무슨 악화? 채무악화의 현저한 사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은 성금 주기로 돼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게 예외입니다. 요거 잘 됩니다. 여러분 성금 주기로 돼 있는 경우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그럼 성금 주기로 돼 있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성금 주기로 돼 있는데 나중에 받기로 한 물건에 무슨 악화? 빨리. 채무악화, 현저한 사유. 이 말은 가가가가가가 붙어있다. 부동산의 경우에 돈 먼저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받기로 한 물건에 뭐가 붙어있다? 빨리. 가가가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걸려있다. 그런 경우는 계약대로 돈 먼저 줘도 물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그런 경우는 야 없애라 없애라. 채무악화 현저한 사유 없애라. 그러면 내가 돈 주겠다라고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선의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슨 기가 도래하면은 변제기가 도래하면은 이런 경우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수령지체 빠져있고 무슨 지체 빠져있고 수령지체 빠져있고 상대방이 변제기 있고 변제기 있는데 요거 이행 제공의 무슨 단 중단 있으면 수령지체 빠져있는 사람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설명합니다. 무슨 지체 빠져있고 수령지체 빠져있고 근데 상대방이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슨 단? 중단. 무슨 단? 중단. 자, 요거는 뭐를 가지고 예를 들면 갑의 집을 누가에게? 을에게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자, 계약금 중도금 받고 자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는 동시행입니다. 원칙. 금방 뭐랬노?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자,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자, 누구?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서 서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누구는 매도인은 약속한 날짜에 등기 서류를 가지고 출석했습니다. 근데 누가 안 나타났냐 하면 매수인이 안 나타났습니다. 누가 안 나타났다? 매수인. 그럼 매수인은 지금 두 개 잘못하고 있습니다. 등기 서류에 대한 수령 지체와 자기 대금에 대한 뭐 이행 지체. 근데 물건 돈 항상 기준하지 않고 뭘 기준한다? 물건. 자, 그럼 매수인은 등기 서류에 대한 무슨 지체 빨리? 무슨 지체? 수령 지체잖아요. 무슨 지체? 수령 지체. 누구는 지금 안 나타났다? 매수인 안 나타났다. 누구는 나타났지만 매도인 뭐를 가지고? 등기 서류. 등금 등기 서류에 관한 무슨 지체? 수령 지체. 근데 누가 안 나타나니까 매수인이 안 나타나니까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걸 이행 제공의 무순단 중단이라는 말입니다. 등기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행 제공이 무순단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며칠 있다가 지금 매수인은 지금 수령 지체에 빠져 있습니다. 야! 잔금 지불해라! 잔금 지불해라! 하니까 매수인이 수령 지체에 빠져 있는 매수인이 야! 무슨 서류 주면은 등기 서류 주면은 잔금 주겠다라고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핵심 단어. 중단되어 있는 경우. 무슨 단계에 있으면? 중단되어 있으면 무슨 지체에 빠져 있는 매수인도 수령 지체에 빠져 있는 매수인도 여전히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신. 그럼 여기 수령 지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단? 중단. 다른 말로 재차 제공 없이 그럼 수령 지체 이후에 다시 제공 없이 뭐 이런 거 이후에 다시 제공 없이 이런 말 하면은 여전히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에. 근데 여기에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고 그걸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뭐 되고 있는 경우? 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놨으니까 돈 갖고 빨리 찾아가라. 그런 경우는 야, 등기 서류 주면은 돈 주겠다라고 동시에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이제 만약에 설명할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럼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했을 때 글로 나왔을 때 맞추려면은 그럼 딱 빨리 규칙을 찾아내야지. 이게 규칙이다. 이거 자세히 봐라. 뭘 때 동시행 주장할 수 있노? 변제기 있지 않다. 후행 의무가 있다. 동시행 주장 못한다. 그럼 딱 문장 안에 아까 이행 불능 넉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빨리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러지. 이건 동시행은 읽어갖고 이해해서 푼다 못 푼다 절대로. 됐습니까? 이해서는 10명 중에 2명도 못 푼다. 무조건 제가 가리키는 규칙대로 해야 된다. 문장 안에 무슨 기 빨리 변제기에 있다. 변제기가 도래 하면은 뒤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변제기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후행 의무가 있다 하면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근데 자, 변제기 있지 않아도 요 단어 무슨 악화? 채무 악화, 현저한 사유.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령 지체 들어있고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후 다시 제공 없이 하면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동시행 주장할 수 있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단어 몇 자? 세 자.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변제기가 도래 같은 말. 그 다음에 뭐, 채무 악화, 현저한 사유. 그런 단어가 들어있거나, 그 다음에 무슨 단, 빨리. 중단, 다시 재차 제공 없이, 이후에 제공 없이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지. 그럼 문장 안에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 이런 단어가 없으면 원칙,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이행기가 없어도 무슨 악화, 채무 악화, 현저한 사유 하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령 지체하고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후에 다시 제공 없이 하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계속되고 있다 하면 동생 주장할 수 없고, 변제기 있지 않다, 후행 의무가 있다 하면 주장할 수 없는데, 후행 의무, 변제기 있지 않다, 이거보다 무슨 악화? 채무악화, 현저한 사유 하면 동생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푼다, 문제. 좀 이따가 푼다 자고. 그게 돼 있어야 문제가 풀린단 말이지. 그렇게 푼다, 여기는. 막 읽어서 100% 이해 못한다. 동생 뜻은 알았잖아요. 무슨 치기? 박치기. 안 주면 못 줘. 하는 거.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금방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그냥 확 달리려면은 금방처럼 못 줘. 그게 동시행이에요 하고 넘어가도 되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와. 합격하는 게 우리는 주목적이야. 뭐 하는 게 주목적? 합격. 그치. 자, 요렇게 해서 무슨 이행항변권? 동시행항변권. 다시 동시행항변권 풀 때 제일 먼저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변제기가 도래하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채무학과 현저한 사유 들어있으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수령지체라는 단어와 함께 수령지체와 함께 이행 제공이 무순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후 다시 제공 없이 하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생.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여기에 승립 요건이고 세 번째 효과 들어갑니다. 무슨 가? 효과. 그럼 여러분, 이 동시행 항변권이 많이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거든. 어려운 거 몇 개 나와? 어려운 거 몇 개? 응? 한 10개 나오거든. 10개를 딱 흩어놓잖아요. 나머지 30개도 어려운 것처럼 보이거든. 그, 요, 어려운 걸 한 네 개만 딱 맞추잖아요. 확 해갖고 엄청나게 쉽게 보인다. 어려운 거 몇 개만 딱 맞추면은, 네 개만 하면 확 쉽게 보인단 말이야. 다른 것까지. 그래서 어려운 걸 꼭 나오는데 어려운 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를 쉽게 맞추려고. 어려운 걸 어렵다고 내팽개치잖아요. 어려운 걸 막 흩어놓거든. 문제가 40개 다 어렵게 보인다, 이게. 그러면 쉬운 것도 나중에 못 푸는 거지. 뭐 들어가지고? 주노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건데 맞출 수 있는 건 맞추면 되거든. 그럼 요거는 아까 딱 가르쳐 줬잖아요, 제가. 무슨 기? 변제기. 다른 말로 이행기가 도래! 하면 무조건 끝에 거절할 수 있다. 그치. 나중에 한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예? 그럼 동시행 효과. 동시행 효과인데, 첫째, 거절 권능. 그 다음에, 무슨 권능? 거절 권능.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럼 매수인이 돈 안 주고, 너가 물건 안 주면 나 돈 못 줘. 매수인이 자기 돈 주는 걸 계속 거절할 수 있는 게 동시행이라 했잖아, 그지? 무슨 절 할 수 있는 거? 거절. 돈 안 주고. 그러면, 날짜가 지나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고, 이자 정지. 이자 정지. 그 다음 네 번째. 돈 준다 안 준다? 돈 준다 안 준다? 준다 안 준다? 준다. 준다 안 준다? 주는데 나중에 주겠다 하는 거. 언제 주겠다? 나중에. 무슨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그지? 연기하겠다. 너가 이행할 때까지 내 돈 주는 건 뭐 하겠다? 연기하겠다. 연장. 무슨적 항변권? 연기적.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요거. 실체법. 절차법.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요게 원칙이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요거. 실체법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당연히 동시행 효과.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당연히 무슨 이행 효과? 동시행. 주장과 관계없이 이 말은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럼 아까 이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이런 요건이 땡 갖추고 있으면 무슨 지체가 아니고 날짜 지나도 무슨 지체 아니고 이행 지체 아니고 이자는 뭐 한다? 정지.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근데 절차, 소송, 법원 요런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풀이 할 때는, 그, 이런 문제풀이는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읽어서 아까 100% 이해 못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왜냐면 1년 내에 계속 2개월간의 반복이 돌아가기 때문에 됐습니까? 법과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들거든.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선생님이 해주잖아요. 소송, 절차, 법원 이런 말 나오면 당사자에 뭐가 있어야? 주장, 원용 이 있으면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이걸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이건 주장이 뭐하야? 있어야. 그 다음 여섯 번째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상계할 수 없고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무슨 채권? 수동 채권으로 했어. 그럼 상계는 뭐 하는 퉁 치는 걸 상계라 하잖아요. 그지? 뭐 하는 거? 퉁. 일단은 요거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면은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고 상계할 수 없고 뭐이면은 동수이면은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요 자동 채권, 수동 채권 나오면 그대로 외우면 된다. 무슨 자? 동자. 무슨 자? 동자. 요 그대로 나온다. 나오면은 됐습니까? 어린이 어린이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고 수가 같아야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고 동자이면은 상계할 수 없고 동.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동 채권, 수동 채권은 뭐냐면은 갑이 을에게 100만 원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됐습니까?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그럼 또 을이 또 갑에게 120만 물건 팔아가지고 대금 120만 원 받을 게 있단 말이지. 그럼 요거는 대금을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 채무자인데 그럼 여러분 갑이 야 너 내한테 지금 100만 원 갚아야 되고 너 내한테 120만 원 받을 거 있잖아. 그럼 너가 내한테 100만 원 줄 거 너가 받을 거 해서 뭐 해라? 퉁 치자. 갑이 상계를 주장합니다. 갑이 퉁을 주장하면 요걸 뭐? 자동 채권. 요건 뭐? 수동 채권. 그럼 수동은 항상 상대방 수동은 기억하지 말고 퉁을 주장하는 사람을 뭐? 자동. 그럼 갑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한다 하면 누가 퉁을 주장했다 빨리? 갑. 됐습니까? 요거 을은 뭐? 수동. 그럼 을이 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 내한테 120만원 갚아야 돼. 너 100만원 받을 거 있잖아. 그러면 100만원 퉁하고 빨리 20만원 지불해라 라고 누가 퉁을 주장하면? 을이 퉁을 주장하면 요건 뭐? 자동. 요건 뭐? 수동. 이렇게 합니다. 그냥 자동, 수동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의 채권을 뭐? 자동. 상대방의 채권을 뭐? 수동.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건데,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러분 보죠. 내가 지금 내 채권이 있습니다. 내가 돈 받을 채권이 있는데, 항변권이 붙은 채권 작가, 다시, 항변권이 붙은 채권 작가, 다시, 항변권이 붙은 채권 작가, 다시, 항변권이 붙은 채권 작가, 그 말은 뭐고? 내 채권에 뭐가 붙어 있다? 항변권. 하자 있는 채권, 완전한 채권. 하자 있는 채권자가 내 물건에는 뭐가 있고? 하자가 있는데 하자 있는 채권자가 하자 있는 물건을 가진 자가 상대방이 완전한 물건을 가진 자하고 교환하자. 나쁜 놈입니까? 정상입니까? 나쁜 놈이지. 맞잖아요. 그걸 뭐?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다시 뭐?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상계 주장할 수 없다. 그치. 그걸 동자이면은 뭐 할 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 근데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나는 완전한 채권이고 상대방 하자 있는 채권인데 완전한 채권자가 퉁하자 하는 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뜻은 그렇다. 그거 안 놓고 그냥 요 그대로 놓는다. 나오면 무슨 자이면은 빨리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고 상계할 수 없고 뭐 동수이면은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또 풀어서 나오면은 앞에 주어가 중요하다.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다시 뭐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그럼 그걸 그냥 쉽게 풀면은 뭐 있는 채권자가 빨리 하자 있는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지금 됐습니까?
그게 이제 효과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시행 항변권 소멸 들어가는데,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무슨 성이 유지? 동일성이 유지되면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습니다. 동일성이 유지되면은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다게. 그럼 동일성이 없는 거 어떤 게 있냐면, 동일성이 없는 거. 경계. 경계가 있으면 경계는 구체물을 소멸시키고 신체물을 발생시키는 계약이거든. 그럼 구체물과 신체물은 무슨 성이 없다? 동일성이 없어. 동시행 항변권은 소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100만원 빌려주고 갑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이 이전한 걸, 이걸 채권양도, 양수인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걸 이걸 채무인수라는 말입니다. 무슨 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한다? 빨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거든. 그래서 요 채권양도에서 양수인은 무슨 항변권이 있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습니다. 채무인수에서 인수인도 무슨 항변권이 있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동시행, 근데 요 채권양도에서 양수인,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은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지만, 여러분 우리 근저당할 때 통통통 계약의 당사자 지위까지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은 없냐면 해제권은 없다. 그래서 어쨌든 해제권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뭐 계약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 그다음 뭐 채권 양도에서 뭐 양수인, 채무인수에서 뭐 인수인, 이런 사람의 상속인은 무슨 성이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슨 계가 있으면, 경계가 있으면 동시행 항변권은 뭐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문제 들어갑니다. 책 가지고. 그 다음 여러분 우리 4, 8, 7 들어갑니다. 찾습니까? 틀린 건. 1번 바로. 1번 빨리 어떻게 풀어요? 읽으면 안 되고 빨리. 동자 상계할 수 없다. 2번 틀렸네. 무슨 게? 경계 하면 동시행 항변권 뭐한다? 소멸 했잖아요 아까 맨 끝에. 무슨 성이 없어져서? 동일성이 없어져서 동시행 항변권 소멸. 소멸 요렇게 푸는 거 알면은, 여러분 이 칠판이 책 안 읽어도 무슨 판만 확실하게 하면은, 칠판을 하면은 풀린다. 다음에 문제 풀어야고 저가 또 하고 저하고 같이 하면은 개똥처럼 보이노. 여러분은 막 해갖고 여러분 막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3번 채권양도, 아까 채권양도 요 들었네. 무슨 성 유지? 동일성 유지하니까 동시행 항변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돼야 됩니다.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강의 들어야 되는데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성이 유지? 동일성.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걸 무슨 양도? 채권. 그럼 채권 양도 채무인수 하더라도 동시행 항변권 소멸하지 않는다. 무슨 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동일성. 그 다음에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까 석자 무슨 기? 변제기, 이행기. 그 다음에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소멸시효 영향을 미치지 않. 저번에 좀 우리 그 여러분 그 앞달에 들었던 사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 설정에 돼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소멸시효 중단 진행 막으려면 법원의 절차. 그럼 이건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엄청나게 어려운 거다, 이거. 그 다음 또 앞에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 뒤에 가서 한번 보자. 저 뒤에 가서. 다 됩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무조건 적어가지고 다 된대,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 그 515페이지 갑니다. 동시행 요 네 개만 볼끈 치고 있으면 된다. 이게 요 네 개만 꼭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25, 26, 27, 28 계속 나오거든. 동시행 자 515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자, 갑니다. 1번. 틀린 거 찾는데, 1번. 읽지 마라, 읽지 말고, 어디에 동그라미 빨리, 해제, 무슨 회복, 원상 회복. 무슨 제? 해제, 원상 회복,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아까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 땅 해지, 서로 지분 이전, 무슨 이전? 지분 이전,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3번, 핵심 단어 찾아라. 말소가 나와야지, 뭐 주면서, 돈 주면서 말소 오면 안 된다 했잖아요. 돈 주면서 말소가 동시행 되려면 아까 넣자, 뭐, 매매 계약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돈 주면서 뭐 받아야 되노 빨리, 요것도 뭐 받아야 되노 빨리. 영수증. 말소는 방해 제거다. 물권적 청권. 말소는 후이행 의무다. 이란다, 항상. 무슨적 청권이다. 앞다리에 했던 사람 무슨적 청권, 물권적 청권이 되게. 그래서 요런 딱 나온다. 뭐, 돈, 보증금 하고 뭐 받아야 되노 빨리? 영수증. 임차권 등기 말소는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요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주면서 뭐, 인도. 비워줄 때는 종료 시에는 보증금 반환과 뭐, 인도.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보증금 주면서 뭐 받아야지? 빨리, 영수증. 지금 됐습니까? 예. 말소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증금 나누는데 돈 주면서 종료 시에는 뭐, 목적물 뭐, 인도. 임차인 인도나, 안 가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보증금 주면서 뭐, 영수증. 말소는 무슨 제거? 빨리, 방해 제거. 그래서 돈 주면서 말소가 오는 경우는 아까 어디에서만 있다? 어디에서만? 매매 계약.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또 나왔네, 또 나왔네. 핵심 단어 찾아라. 채권 양도 해야지. 그냥 양도하면 안 되고, 채권 양도, 채무 인수. 하면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성이 유지되니까? 동일성. 그치. 5번,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곤란한 현전 사유.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있다. 그치.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까 배웠잖아.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다 된대. 어려운 거다, 이거는 거. 이렇게 푸는 거지. 막 읽어서 푸는 거 아니야, 동시행은. 요거 하면 딱 볼건 지고 있으면 막 나온다. 꼭 나오거든. 아까 요거 어려운 거에 해당하거든. 어려운 거 아까 한 10개만 하면은 시험 쉽다. 그 다음 2번 간다, 2번. 믿고 따라오면 된다, 믿고. 근데, 자, 옳은 것 찾습니다. 나왔네, 나왔네, 빨리.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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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이 눈에 들어. 아까 이행불능 들어있으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선생님 가르쳐 준 대로 밀어붙이라 했잖아. 밀어붙이면 9개 많고 1개 틀린다 했잖아요. 무슨 불능 들어가면은? 이행불능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옳은 거 찾잖아, 그제? 2번.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동시행항변의 임차 목적을 청구하는 경우, 자, 그러면, 아까 보증금 안 줘가지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 불법 점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법 점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겠습니까? 불법 점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핵심 단어. 동시행 항변권에 기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 하면은 이건 뭐 동시행 항변 아까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면서 계속 인도를 거절하고 있어도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3번 법원 나오면은 뭐 해야? 주장해야. 법원 하면 당사자가 뭐 해야? 주장, 소송, 법원 절차 가르쳐 줬잖아요. 뭐 요거 나왔잖아 아까 뭐 소송 법원 절차 하면 뭐 주장이 있어야 고려. 뭐가 있어야 고려? 주장이 있어야 고려. 그다음 그럼 3번 4번 같은 내용인데 3번 4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또 뭐 나왔습니까? 소송
나왔잖아요. 그럼 뭐 해야? 주장 하면은 뭐 전부 패소가 아니고 뭐 상한급부 판결, 일부 승소 판결.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일부 승소 판결. 소송 법원 나오면은 뭐 상한급부 판결, 일부 승소 판결이지. 원고 패소 판결, 전부 패소 판결, OX, X. 5번. 5번. 변제기 도래 하면 선의행 의무가 있어도 동시행 항변권 된다. 그렇게 본다. 사법시험이고 뭐고 딱 갖다 때려붙이면 된다. 이거, 요거 가지고 요거 딱 네 개만 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데다. 그건 딱 해결되잖아요, 지금.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무슨 부담? 위험 부담.